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서 민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초 강의입니다. 기초 강의를 하게 되는데, 기초 강의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기초가 없다면 나중에 뭔가를 열심히 외우더라도 문제 풀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해보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자제분이 공부가 잘안 되면 담임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아무래도 기초가 부족한가 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다시 말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도 대로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은 한 여름이 돼가지고 한 7, 8월쯤 달쯤 됐을 때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을 늘지 않고 맨그 모양 그 꼴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기초를 공부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초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로서 탄탄하게 다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골라서 강의해 드리는데, 이때 요 기초 부분은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외우는 건 나중에 하시는 거고, 일단 기본적인 민법의 마인드, 리갈 마인드라는데, 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용어 정리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부분은 복습을 하시더라도 깨알같이 뭐 암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하게 쭉 보시면서 두세 번 반복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공부들도 효과가 있고 공부하는 데 실력이 쭉쭉 향상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초 강의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쭉 들으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제가 쓴 교재인데요. 요 기본서 책은 일단 이 앞부분에 36페이지까지죠. 페이지 36페이지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우리가 기초로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쭉 넣는 것이 그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36페이지 전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강의를 해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자연인이 나오거든요. 자연인과 법인이 나오는데 법인은 안볼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로서 꼭 반드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1절 자연인 해가지고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상 권리는 누가 가질 수 있냐면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존재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 외에 다른 것들은 뭐가 되냐면 물건이 돼요. 물건. 그래서 우리 민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사물을 구별할 때 결국은 사람 아니면 물건이에요.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되고요. 과학적 개념이 아닌 거죠. 분류 방식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동물은 권리를 가질 수 없고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물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동물도 또 다른 제3의 주체로서 분류해서 따로 규정하자라는 논의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법은 사람과 물건, 민법은 그 동물도 뭐로 들어가죠? 물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교재를 보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2항 행위 능력 나오고 밑에 1번 권리 능력 밑에 또 의사 능력이 나오잖아요. 자, 모든 사람 다 같지는 않아요. 아,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자연인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자연인은 언제 권리를 가질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인정되는 거죠?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사망한 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냐면 시신이고 시신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물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물을 구별할 때 사람이면 다 뭐죠? 물건이니까요. 그다음에 출생하기 전에는 우리가 태아라고 하죠. 그럼 태아도 출생하기 전이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어요.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여기까지 인정해 주는 거지만 권리 능력이 없고요. 그럼 태아는 뭐냐에 대해서 태아는 엄마 신체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엄마 몸속에 있는 폐나 심장과 간 같은 엄마 신체 일부로 이해하게 되고 법적으로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뭘 갖게 됩니까? 권리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사 능력입니다. 자,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개념을 쉽게 잡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죠. 제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이 유효라면 이행을 해야 되겠죠? 유효라면. 다시 말하면 유효라면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을 안 한다면 저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럼 저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민법적으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 이것이 결여된 사람은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는 누구와 마찬가지죠? 같은 개념인 거죠. 책임 무능력자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어린아이 유아요? 자, 5살 먹은 꼬마를 생각해 보죠. 5살 먹은 꼬마는 출생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5살 먹은 꼬마 아이는 의사 무능력자고 자신이 행위한 행위에 대해서 뭘안 져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감 잡히시죠? 만취자. 술 이빠이 처먹었어요. 술 이빠이 처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요?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놈이라 하더라도 출생을 했기 때문에 뭐는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취된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없다고 평가되니까 만취자는 뭐인 거죠? 의사 무능력자인 거죠. 정신병자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문제 생깁니다. 5살 먹은 아이는 의사 무능력자예요? 10살은요? 12살은요? 14살은요? 15살은요? 애매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실질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만약에 13살 먹은 아이인데 얘가 좀 똘똘해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13살 먹었지만 얘가 좀 띨띨하면 의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만취자. 술을 얼마나 처먹어야 만취자냐? 저같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은 소주 한 병만 먹어도 만취자겠지만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술을 10병을 먹더라도 만취자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영화, 정영화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 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뭐할수 있도록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를 볼 거란 말이죠. 보기 전에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5살 먹은 꼬마아이는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간 법률행위는 무효고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10여 년 전에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경기도 용인에서 13살 먹은 아이가 벽돌을 던져서 밑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던 여성분이 머리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그 아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벌어졌는데, 우리 법원은 그 아이가 13살 먹었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13살 먹었지만 판사가 봤을 때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봐서 의사 무능력자가 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유가족들은 그 아이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냥 댓글엔 판사 나쁜 새끼, 뭐 나가 뒤져라, 막 이런 게 달리는 거죠. 근데 그런 판결은 실제로는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기사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내용이 이상하다고 욕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법원이 그 13살 먹은 그 아이에게 의사 능력이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 유가족들은 그 아이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요. 근데요, 그 아이는 돈이 없어요. 초등학생이잖아. 한 달에 몇만 원씩 용돈 받는 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법원에서 10억을 배상해 주라고 판결을 내려봤자 그 판결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그 유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매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 의사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럼 의사 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그 유가족들은 그 아이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누구한테 청구하게 되냐면 친권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법원이 그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해야 그 유가족들은 누구에게요? 어머니, 아버지, 친권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재판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재판 풍경이 달라요. 보통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우리 아이는 의사 능력이 있다. 우리 아이는 책임을 질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고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그 아이는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의사 능력이 부정이 돼야 책임 능력이 부정이 돼야 그 부모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모든 이제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판결을 뭐 기사를 보거나 할때 모두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까지 좀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돌아올게요. 자, 아무튼 우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 그것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의사 무능력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
그것을 유형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1페이지 보시면, 이 제한 능력자제도에 대해서 1번,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회기를 한 제도다. 이해되시죠? 2번, 제한 능력자 제도의 취지는 뭐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3.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의 인정,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갑이 5살 먹은 꼬만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5살이니까 명백히 미성년자죠? 미성년이란 이유로, 제한 능력자란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또 5살 먹었던 명백히 뭐이기도 하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갑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5살 꼬마아이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요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는 취소라든지 무효를 주장하든지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제한 능력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미성년자. 자, 우리 교재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4조가 나와 있죠?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죠. 따라서 18세까지는 19세 미만의 자는 뭐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되는 거죠.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항상 나이를 말할 때 무조건 뭐예요? 만 나이라는 거죠. 만. 따라서 우리가 앞에 만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냥 만 나이고요. 만 19세부터 성년자가 되니까, 19세가 안 되면 19세 미만의 자 18살까지는 뭐가 되죠? 미성년자가 되고요. 자, 미성년자가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려면은 법정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다면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공부할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19세 미만의 자 18살까지 뭐죠?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건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 무효예요?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화되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한 능력자가 누가 있냐면 32페이지죠.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인데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능력이 부족한 자예요.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지면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합니다. 뭐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 후견인 일단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 굉장히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후견인이죠. 자,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결여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뭐가 됐어요? 결여된 분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든 아니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든 따지지 않고 요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 요세 가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일단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법원이 지정해 준 행위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이루는 행위는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야지만 법률행위를 할수 있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하든 동의를 안 받고 하든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다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8살까지는 19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동의할 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은 뭔가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일단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하게 되면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피성년 후견인은 누군가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죠.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든 동의를 안 받고 법률행위를 했든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 다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오시면 특정 후견의 심판이라는 게 나오죠. 일단 뭐 요거는 14조 2에 가지고 일단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특정 후견의 심판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된 사무에 대해서 후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죠. 법인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인정한 인간, 법이 인정한 인간, 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 뭐죠? 법인인 거죠. 이것도 우리가 안다는 전제에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법인은 둘로 나뉩니다. 사단 법인이라는 것과 재단 법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단 법인이 뭐냐면 이 사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집합이에요.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재단법인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이에요.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죠? 재산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면 뭐죠?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면 뭐가 돼요? 재단법인이 되고요. 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요.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는데, 재단법인은 항상 뭐냐면 비영리법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리다, 비영리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돈을 벌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수익 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이 벌어들인 그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구성원이 찾아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안다시피 대학병원들은 다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대학병원이라 그래서 병원비 안 받나요? 치료비 안 받나요? 됐다 비싸잖아요. 근데 왜 비영리법인인 거예요? 그 대학병원들이 비영리법인인 이유는 수익 활동을 못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병원이 벌어들인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비영리법인인 거예요. 저는 뭘할수 있냐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는 재산만 있는 것이지 구성원이 없어요. 따라서 재단법인이 돈을 벌더라도 찾아갈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 거고요. 사단법인 중에 영리법인은 우리가 회사라고 하고요. 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사단법인 중에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만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된다는 거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이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사단법인,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강의인데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우리가 안다는 전제에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37페이지에 권리의 변동으로 들어갈 겁니다.